1968년 스펜서 실버라는 화학자가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강력한 새로운 접착제를 만드는 것이었죠. 당시 사용 가능한 어떤 접착제보다 훨씬 뛰어나야 했습니다. 수많은 실험 끝에 스펜서는 잘 붙으면서도 쉽게 떼어낼 수 있는 접착제를 개발했습니다. 그 순간 스펜서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가 역사를 영원히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스펜서는 포스트잇을 만들었어요. 콘플레이크도 우연히 탄생했습니다. 켈로그 박사는 다양한 곡물을 실험했습니다. 켈로그 콘플레이크가 발명된 순간을 정확히 집어내는 것은 다소 모호합니다. 몇몇 가족과 요양원 직원들이 콘플레이크를 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회사 역사에 따르면 1898년 밀을 원료로 한 시리얼 반죽을 실수로 장기간 방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죽이 발효됐어요. 그런 다음 얇은 시트로 반죽을 펴서 구웠습니다. 약간 발효된 반죽은 바삭하고 맛있는 크고 얇은 플레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옥수수가 밀에 비해 훨씬 더 바삭한 플레이크를 만들어낸다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1909년 회사는 매일 12만 개의 콘플레이크 박스를 생산했습니다. 주방 가전제품 중 일부는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퍼시 스펜서는 레이더 장비를 연구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어느 평범한 날 일을 하던 그의 재킷 주머니에 초콜릿 바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초콜릿이 녹기 시작했어요. 그는 레이더의 전자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가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테스트하기 위해 옥수수 알갱이를 사용했고 하나씩 터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퍼시는 곧바로 최초의 전자레인지를 고안해냈고 1946년에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녹은 초콜릿바가 요리의 혁명을 일으킨 발명품으로 이어지다니 놀라워요. 1938년 로이 플런켓이라는 화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종류의 냉매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스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가스가 왁스 같은 고체 물질로 변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 사고로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린, 즉 현재 우리가 테플론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방의 프라이팬은 그의 덕분이에요. 이 소재는 실제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선의 보호 코팅으로도 사용되죠. 1921년에 또 다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명의 과학자가 개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당뇨병 치료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뇨병은 3000년이 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1500년에 작성된 파피루스 사본에 나와 있습니다. 인슐린과 췌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19세기에 개의 췌장 전체를 제거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개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췌장이 당뇨병과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항생제 역시 순전히 우연한 기회에 탄생했습니다. 1928년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던 접시 중 하나를 깜빡 잊고 닦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잊고 있던 접시에서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곰팡이가 의도치 않게 접시를 오염시켰어요. 과학자가 자세히 살펴보니 곰팡이 주변에는 박테리아가 전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곰팡이 종인 페니실리움 노타튬의 이름을 따내 페니실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오늘날 페니실린은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존 워커라는 약사가 화학 실험을 하던 중 실수로 코팅된 막대기를 긁었습니다. 놀랍게도 막대기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워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1827년 그는 자신의 약국에서 마찰 성냥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커의 성냥은 염화 칼륨과 황화 안티몬으로 코팅된 반지 막대기였습니다. 성냥은 사포에 부딪히면 불이 붙었습니다. 워커의 발명품은 빠르게 인기를 얻었지만 그는 특이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그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발명가로서의 그의 역할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생전에 최초의 마찰 성냥 발명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연한 발견은 성냥처럼 작은 것부터 배처럼 큰 것까지 다양합니다. 1982년 터키 남부의
가시 근처에서 한 스펀지 채취자가 놓던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기원전 14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고대 난파선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발견한 몇 가지 물체를 귀가 달린 금속 비스켓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전문가들은 나중에 이를 산화물 주계로 확인했습니다. 이 발견은 고고학자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들은 난파선 유적지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팀을 파견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11번의 탐사가 진행되었고 각 탐사는 몇 달씩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이버들은 2만 2천 회 이상의 다이빙을 완료했습니다. 그들은 후기 청동기 시대의 놀라운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배 자체의 길이는 약 10m였습니다. 이 배의 가장 유력한 항로는 키프로스 또는 시리아에서 그리스까지였습니다. 이 배의 임무는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물 중에는 수많은 구리와 주괴, 금은 보석, 도구, 다양한 식료품이 실려 있었어요. 오늘날 보드룸 수중 고고학 박물관에서 난파선의 놀라운 유물들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배를 복원하기도 했어요. 2017년 포르투갈에서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전 유럽에서 가장 큰 용광류 공룡 골격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뒷마당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화석화된 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한 연구팀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잘 보존된 거대한 공룡의 뼈를 발견한 것은 드문 일이었죠. 심지어 모든 갈비뼈가 원래 해부학적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 공룡은 약 1억 년 전에 지구를 돌아다녔던 종의 일부였습니다. 근처에 공룡 골격의 일부가 더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계속 발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뒷마당에서의 놀라운 발견에 대해 말하자면 데른 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터키 카파도키아에 있고 눈에 띄는 요정 굴뚝과 화려한 언덕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수세기 동안 감춰져 있던 도시가 있습니다. 이 지하 구조물은 지표면 아래 85m 이상에 걸쳐 있어요. 18개의 층의 터널로 이루어진 복잡한 미로를 자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발굴된 지하 도시입니다. 그 역사도 매우 풍부합니다. 주인이 페르시아에서 비잔틴으로 바뀌었어요. 이 도시는 최대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장기간 피난처를 제공한 안식처였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1963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한 지역 주민이 잃어버린 닭을 찾던 중 우연히 이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집을 개조하면서 새로 생긴 틈새로 닭들이 계속 사라졌다고 합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땅을 파헤친 끝에 그는 숨겨진 터널을 발견했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이후 600개 이상의 유사한 입구가 발견되었습니다. 히타이트인들은 종종 가장 오래된 층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철기시대에 숙련된 건축가였던 프리기인이 지하도시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코나 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퀴닌이라는 천연약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1600년대부터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 퀴닌을 사용해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원주민이 더 일찍 사용하기 시작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한 남자가 정글에서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는 퀴나퀴나 나무로 둘러싸인 연못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독을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병이 나았어요. 그 후 마을 전체가 퀴나퀴나 나무 껍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리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퀴닌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험실에서 퀴닌을 만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1820년대 일부 과학자들은 신코나 나무 껍질에서 퀴닌을 얻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퀴닌의 정확한 화학 구조를 알아내는 데는 1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것은 화학계의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